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딱 뜬 다음에 이 기수를 돌려서 일본 황궁으로 쑥 들어가면은 끝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당시에 권기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시죠?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비행사입니다. 멋있다. 네, 이분이요. 내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바로 일왕궁에다 폭탄을 한번 던져보겠다. 조선 총독부에 폭탄 한번 던져보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당시 임시정부 있었으니까 거기서 여자 비행사로 활약했던 예,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권기옥이라는 분이십니다. 성공으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겠죠. 예, 많이 했는데 조선 총독부가 폭격을 맞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랬으면 정말 정말 좋았을 텐데. 네.